아무튼 아이고 레코자 아이고 감추구사야 아이고 나무지기야. 와, 이번 다이아 페스티벌 2018 정말 재밌었는데 피카츄 너는 내 경기 어땠어? 피카피카 케찹 좋아 피카츄. 야, 케찹만 자꾸 먹지 말고 내 경기 어땠냐고.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츄 카드도 썼단 말이야. 어? 근데 뭐야? 너희들은? 피카츄. 뭐? 악당 피카츄?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야? 쿠즈마님이 보내서 왔다 피카츄. 쿠즈마님이 똑같은 덱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대결을 하기를 원한다 피카츄. 이 쿠즈마 카드로 다시 나한테 대결을 신청한다고? 피카츄 어떻게 하지? 니가 할 수 있다 피카츄.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나도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사용했던 이 라이코 GX 스타터 세트를 똑같이 사용해주지. 그럼 경기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알림. 어? 쿠즈마잖아! 쿠즈마 다시 한번 대결해보자고! 좋았다. 이 쿠즈마님께서 먼저 덱에서 일곱 장을 뽑고 배에서 기본 포켓몬을 찾는다. 좋아. 그때랑 똑같이 고시레랑 레쿠자 GX를 부르겠다. 하하하. 그럼 어떤 포켓몬을 벤치에 어떤 포켓몬을 배틀필드로 내보낼지 생각하고 바로 레쿠자 GX 그리고 고시레. 자, 그럼 애니안도 일곱 장을 뽑아주고 포켓몬 스쿨에서 배운 대로 기본 포켓몬을 찾아줘야겠어요. 저기 피카츄랑 코일이 있네요. 배틀필드에는 피카츄를 그리고 벤치에는 코일을 내보낸 후에 그 다음에 프라이즈를 놔야겠지? 물론이지. 자, 쿠즈마의 프라이즈 여섯 장. 에헤, 다 뽑았다. 그렇다면 이 애니안도 여섯 장 준비 끝. 지난번에 네가 성공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쿠즈마 너가 해. 좋았어. 자, 그렇다면 다타륜을 한 장 뽑았으니 다타륜을 벤치로 보낸 후에 자, 그 다음 풀에너지를 고시리에게 붙여준다. 그 다음 가벼운 돌은 레쿠자 GX에 살짝 붙여주고 이 카드는 포켓몬의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모두 없어지는 카드지. 성공은 이제 끝났다. 기술을 사용할 수 없지. 자, 그 다음 애니안의 차례네요. 덱에서 한 장을 뽑았는데 우와, 카포 꼭꼭꼭이다. 그렇다면 일단은 기본 번개 에너지를 피카츄에게 붙여주고 이제 기술을 사용해볼까요? 피카 드로! 자신의 덱을 한 장 뽑는다! 그럼 한 장을 뽑았어요! 우와! 쉐이미 카드가 나왔네요! 공격은 할 수 없으니까 기술 끝났으니까 내 차례 끝! 좋아! 그럼 이 쿠즈마의 차례! 좋았어! 하우 카드가 나왔으니 바로 사용한다! 자신의 덱을 세 장 뽑는 거지! 어떤 카드가 나올까? 기본 번개, 기본 풀, 그 다음 PPMX! 아주 좋았어! 레쿠자 GX에게 풀 에너지를 붙여주고 그 다음 고시레 각종사 진화! 좋았어! 그렇다면 어디 보자. 자,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가 모두 없어진 이 가벼운 돌을 사용해서 각종사가 배틀필드로 나왔다! 좋았어! 그 다음 만나자마자 기술이다! 이 차례 이 포켓몬이 벤치에서 배틀필드로 나왔다면 90 데미지를 추가한다! 공격! 이 피카츄! 아, 피카츄가 기절했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 피카츄 아프다 피카츄! 아... 헤헤헤헤! 자, 그럼 프라이즈를 한 장 뽑는다! 하하! 어쩌면 좋아요! 안 되겠다, 코일을 배틀필드로 내보낸 후에 그 다음 덱을 한 장 뽑도록 할게요! 기본 번개 에너지! 그렇다면 카포꼬꼬꼬이랑 쉐이미는 벤치로 내보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코일에게 번개 에너지를 붙여주고 마그넷 서치 기술 사용! 자신의 덱에 있는 번개 에너지 3장을 가져오는 거지! 자, 이렇게 번개 에너지 3장을 가지고 올게! 자, 섞어줘! 좋아, 다 섞었다! 자, 그럼 이 구주마님의 차례! 자, 그렇다면 덱에서 한 장 뽑은 후에 어우, 또 하우 카드가 나왔구만! 그렇다면 자신의 덱에서 3장을 뽑겠어! 어떤 카드가 나오려나? 나무지기! 던더라이! 그리고 기구들이 나왔군! 너희들은 모두 벤치로 나가도록! 좋았어! 완벽해! 완벽해! 그 다음 썬더라이가 더블 무색 에너지를 갑주고서 GX에게 붙인 후에 아머프레스 공격 들어간다! 상대의 다음 차례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20! 아머프레스! 으아! 코일! 어떡해! 코일도 기절했잖아! 어떡하지? 괜찮아! 헤헤헤! 쿠즈마님은 프라이즈 한 장을 또 가져가고! 카포코코코! 너만 믿겠어! 배틀필드로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덱을 한 장 뽑을게요! 저 더블무색 에너지잖아! 그럼 카포코코코에게 더블무색 에너지를 붙이고 그 다음 저도 하우카드를 사용하겠어요! 자, 그럼 덱에서 3장을 뽑겠죠? 라이코 GX! 그리고 네스테볼! 포켓몬 캐쳐! 와! 포켓몬 캐쳐는 바로 사용할 거예요!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대
상대의 포켓몬을 교체하는 거죠. 아싸! 안면! 갑주무사 GX 들어가고 다타륜 나와! 좋았어! 이거지! 헤헤! 그 다음에 나는 회전 비행 기술을 사용할 거야! 상대 포켓몬 전원에게 각각 20 데미지를 준다! 야! 야! 으아! 어우, 좀 따갑구만. 조금 따가워. 에임. 하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자, 한 장을 뽑고 기본 풀에너지. 좋았어. 자, 그러면 언더라이 썬더볼트로 진화! 그렇지. 그 다음 썬더볼트에게 기본 번개 에너지를 붙여주고 포켓몬 교체를 사용한다. 헤헤, 타타륜 썬더볼트 교체! 완벽해, 완벽해. 그리고 버블 차지 기술! 원한다면 자신의 패에서 기본 에너지 두 장까지 배치 포켓몬에게 교체해! 어? 카푸쿠쿠쿠! 그렇다면 나는 풀에너지를 넥스자 GX에게 붙였다. 이제 애니안의 차례예요. 덱에서 한 장을 뽑고. 와! 자포코일이다! 그렇다면 저는 네스트볼을 사용하겠어요. 좋아.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한 장 벤치로 내보낸다. 그리고 덱 썩기! 나는 코일을 내보낼 거라고! 코일을 벤치로 보내고 덱을 다시 섞고 내려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 가푸쿠쿠쿠의 회전 비행 기술! 다시 공격한다! 각각 20 데미지에게 주기! 으악! 썬더볼트! 아이고 내 구자! 아이고 밥주구자야! 아이고 나무지기! 아이고 다타륜! 아이고 미구슬! 아이고! 하지만 괜찮아! 아무도 기절하지 않았어! 풀에너지를 뽑고 나무지기에게 풀에너지를 붙여준다! 그 다음 나는 PP맥스를 사용한다! 자신의 덱 위에서 6장 보고 그 중에 기본 에너지 한 장을 선택해서 벤치의 기본 포켓몬에게 붙이는 카드지! 좋았어. 번개 에너지를 레쿠자 GX에게 붙이고 피프맥스를 한 번 더 사용한다. 자, 풀 에너지를 비구슬에게 붙여주지. 자, 덱을 섞어주게. 좋아. 그러면 고주마의 덱을 잘 섞은 다음에 우! 하하! 썬더볼트 더블차지 기술! 우와! 가부가부가 괜찮니? 불러올 뻔했나? 어쨌든 애니언의 차례예요. 다음 덱을 뽑고요. 에너지 회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이상한 사탕을 사용해서 자신의 패에서 이진화 포켓몬 한 장을 사용할게요. 코일을 자포 코일로 진화하고 그 다음 에너지 회수를 사용합니다. 트래시에 있는 기본 에너지 두 장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까 기절했던 피카츄와 코일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자포 코일의 마그넷 서킷 특성을 사용합니다. 차례에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패에 있는 번개 에너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붙일 수 있는데 두 장을 카푸쿠쿠쿠에게 붙이고 그 다음에 라이코 GX를 벤치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포켓몬 캐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동전 앞면이 나와야 될 텐데 얍! 아싸! 또 나왔다! 그렇다면 썬더볼트 들어오고 벤치가 GX 나와! 됐다! 자, 그 다음 카푸쿠쿠쿠 라이트닝 볼!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만 레쿠자 GX는 잘 버텼지? 자, 이제 나의 차례. 기본 풀 에너지가 나왔고 다타륜에게 풀 에너지를 붙인다. 그 다음 레쿠자 GX의 드래곤 브레이크 기술 공격! 하지만 필드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불과 전기 타입의 기본 에너지 곱하기 30이다! 와! 카푸쿠쿠쿠! 어떻게 된 거야? 240 데미지! 어떡해! 프라이즈 한 장을 또 가져가볼까? 좋았어. 레쿠자 GX가 나왔군. 어떡해. 라이코 GX, 이제 너의 차례야. 배틀필드로 나가는 거야. 자, 라이코 GX 나가. 자, 너만 믿는다. 배그 한 장 뽑는 건데 제발 좋고 나와. 제발. 에렉기불 좋았어. 자, 이제 너희 후회하게 될 거야. 왜냐고? 라이코 GX가 배틀필드로 나왔거든. 너네 깜짝 놀라게 될걸. 바로 자포코일의 마그넷 서킷을 사용하는 거지. 자, 자신의 패에 있는 번개 에너지를 마음껏 붙인다고. 번개 에너지 4장이 있거든. 자, 몽땅 라이코 GX에게 붙이기. 그럼 GX 기술 사용. 썬더레인 GX 에너지가 붙어있는 상대의 포켓몬 전원에게 각각 100 데미지를 준다. 썬더레인 GX! 레쿠자! 썬더볼트! 갑주무사! 나머지기가 비구슬! 타타륜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하다. 우리가 지더니. 5마리의 포켓몬을 기절시켰지만 레쿠자 GX는 GX니까 2장의 프라이즈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6장 애니안의 승리!
소리가 좋다. 아이고 창피해.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은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했던 라이코 GX랑 레쿠자 GX 덱으로 서로 대결을 똑같이 재현해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포켓몬 카드 게임 재밌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NN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